그동안 수많은 상대들과 랩배틀을 해온 남친, 그리고 엄청난 실력으로 항상 무조건 승리를 하는 승리의 대명사 또 남친. 하지만 그런 그가 처음부터 랩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친이 어린 시절 누군가 랩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그는 래퍼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요, 저에게는 친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통칭 비비인데 이름은 빅브라더입니다. 야, 이거 남친에게 형이 있을 줄이야.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큰 형의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형! 와, 이게 누구야? 우리 꼬맹이 케이스 아니야? 남친 이름이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뭐 애칭 그런 건가? 집에서 부르는? 오늘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아이, 형 보고 싶어서 왔지. 뽀삐뽀삐. 랩 배틀? 아, 귀엽네, 귀여워. 우리 꼬맹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저번에 형이 아주 개박살 내준 거 벌써 잊었니? 우리 꼬맹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 아, 형 괜찮아. 아, 그게 아니라 형이 어디가 조금 아픈가 본데요? 심장 쪽이 좀 안 좋나? 이런 가벼운 심장통으로는 날 절대 멈출 수 없어. 와, 큰형과의 랩 배틀. 와, 어렸을 적 우상이었던 형이. 근데 몸 상태가 요새 최근에 좀 안 좋나 봐요. 오. 동생과의 오랜만에 랩 배틀이라고 또 이제 가볍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애초에 이 모드가 뭔가 되게 빡센 모드라기보다는 좀 스토리 감상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드라서 난이도는 뭐 누구나 쉽게 깰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비비 형과의 이야기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형이 또 한두 가르쳐줘야겠구나. 뽑. 야, 근데 그 비비는 키가 엄청 크다. Hey, that's it. 근데 친형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겠죠? 위에 또 다른 가족이 있진 않겠지? 야, 근데 이거 좀 한 명이 정확하게 눌러야 되네. 오, 형과의 합창 콜라보레이션.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판정 좀 후한 편은 아니어서 이거 좀 정확하게 눌러야겠네요. 야, 근데 큰형 비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전자 몰빵당했나? 남친 키를 다 가져갔어. 큰형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키 차이 거의 뭐 설레는 키 차이인데 이거. 아니 형님, 저 그 키 반 정도만 좀 주시지 그거를 몰빵으로 다 가져가셨어. 아, 형과의 오랜만에 랩해서 아주 간만에 재밌게 즐겼습니다. 어, 야야야, 너 여전히 쩌는데. 야, 너 맞추면 내 혀를 꼬이게 만들 정도로 아주 형을 흔들어 제꼈구만. 빵삐빵. 형, 나 예전의 남친이 아니야. 보아하니 네 여친이 또 널 자극시켜가지고 성장시켰나 보구나. 아, 그래서 너가 날 보고 싶어 했구나. 실력 체크 좀 하려고. 아, 형이랑 오랜만에 랩배틀 하고 싶었지. 그렇다면 이제 게임으로 가자. 오케이, 이번에는 형의 시점으로 갑니다. 비비의 시점으로. 야, 이게 틀리는 게 보니까 많으니까 이거 차라리 틀릴 것 같으면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비비가 어렸을 때부터 좀 지병이 있었나 봐요. 심장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보니까. 이렇게 무리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간만에 동생이랑 랩배틀해서 그런지 둘 다 아주 신났어요. 거의 뭐 무아지경으로 랩배틀 들어갑니다.
잠깐만 저 이거 거의 이런 식으로 남친하고 랩 배틀 하는 건 처음인데요? 뭔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로 저번에 도플갱어 말고는 진짜 남친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랩 배틀 하는 건 요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정확하게 맞춰야 돼가지고 이거 박자감이 좀 있어야 되네 이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모드들에 비해서는 뭐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대신에 판정이 조금 빡빡해서 집중 안 하면 갑니다잉. 그래도 야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계속 더블링으로다가 남친하고 합주하면서 재밌게 예 랩 배틀 했어요 또.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이 말하기 싫지만 이제 내 수준까지 왔구나. 진짜 우상이었던 형한테 저런 얘기 들으면은 아주 남친 정신 못 차리지. 자 다음 곡이다 가보자. 원래는 진짜 초대형 래퍼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던 형이었지만 디비가 그 심장 그 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공연을 못해서 크게 될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뭐 음반 내는 거는 상관없지 않나? 네 번째 곡 메모리즈. 그러니까 추억에 관한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비비 빅브라더 형과의 좀 옛날 추억도 좀 떠올리면서 랩 배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굉장히 많이 자란 남친이기 때문에 빅보도 좀 비비도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렸을 적 우상이었던 형과의 이렇게 랩 배틀을 통해 남친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 분위기가 확실히 이 야밤의 도시와 예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어! Shit. 아! 어 큰일 났다. 심장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봐요. 아니 비비 어떻게? 설마 죽는 건 아니겠죠? 아파. Shit. 형! Man.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Right. 자 막곡 하나 할까? 이제 아니면 또 언제 하겠니 우리. 형 괜찮아? 자 막곡 심장병. 굉장히 안타까운 면모가 있을 줄이야. 결국에는 그 지병이 도졌네요. 예. 또 래퍼는 공연이 생명인데 이래서는 공연을 못하니까 아 그래서 진짜 내 추측이 맞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큰 래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이런 지병 때문에 언더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남친 많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살살 하는 거 봐봐요. 아 형 괜찮나? 아 힘들면 말해 지금. 아 이게 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할게. 아이고 그 남친도 지금 엄청 걱정하네. 표정 안 좋아진 거 봐요. 아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랩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생을 좀 더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일까요? Nice job, man. I'm tapping out. You win. 아, 너가 이겼다. 고맙다. 아, 형 너무 안 좋아졌다. 형! 형아! 아파. 동생아. 형 좀 앉아야겠다. 괜찮을 것 같아. 비비 진짜 괜찮나? 5분 뒤. 아 기분이 좀 나아졌어. 아, 무섭게 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 괜찮아. 나 쉴게. 약속해. 오랜만에 형하고 이렇게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 보자 동생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케이스 사랑한다. 잘 있어 형.
다음에 또 봐.